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다 들리십니까?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건너편의 입동단 여러분. 손 흔들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장례가 좀 소란한 것 같아서요. 우리가 박수 세 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네,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더 많은 우리 강서 구민들과 함께 유세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함께 하고 있지만 몸은 여기까지 함께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진경훈 후보의 첫 유세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 진경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을 맡은 정춘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호응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네, 또 더 큰 선물 받았습니다. 뭐,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쁘시죠?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의 열망과 소망이 모여서 우리가 큰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잘 싸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큰 박수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진경훈 강서구청장 후보 진짜 캠프가 이곳 화곡역에서 강서구민 여러분께 첫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친구 올까요? 그럼 하나만 하자. 구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당부처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구민 열세 40억을 낭비하게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후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김태우입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고도 특혜 사면을 받고 다시 출마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파렴치, 무렴치, 후화무치의 끝판왕 누구입니까? 네, 김태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강서구민을 무시하면 범죄자를 공천합니까? 우릴 뭘로 보고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가 이기고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지원유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유세인 만큼 정말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6월 26일 우리 민주당의 원내 소형탑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홍익표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민정, 박찬대, 서영규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장경대 최고위원님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당의 살림을 도맡아서 진도지휘하고 계시는 조정수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수석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식 조직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오셨습니까? 네, 당대표님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계신 김능진 의원님 멀리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선 의원님 옆에 지역구 내 양천에서 오셨습니다. 네네, 저 광명에서 이모병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소개 못 드린 분 계실까요? 예, 부천이시죠? 네, 저기 우리 지역과 가깝습니다. 부천에서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국회 교육위원장님도 맡고 계시죠? 6.25 관악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관악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비례대표이신 우리 양경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김영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진교훈 의원님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노현성장 구청장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교훈 후보 진짜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전의 진성준 강선호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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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원내의 사령탑으로서 정기국회 원내 전략을 이끌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당을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정말 막중하십니다. 여러분, 큰 환호와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꼭 이겨야겠죠? 선거는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찍어줘야 이기죠? 근데 국민이 누굴 찍어주느냐? 간절하고 꼭 일하고 싶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요? 이틀 전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과 여당이 하는 말이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 말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범죄가 인정될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영장을 그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한 사람 간 검사와 몸싸움하고 아이폰 비밀번호 숨겼을 때 범인 범죄인이나 자범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범 취급했었을까요, 우리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제 검찰의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 더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방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정치로 이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꾼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우리 진경훈 후보, 평생을 공직으로 살면서 봉사해왔습니다. 큰 경찰 조직 관리해왔습니다. 경영 능력, 조직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을 즉시 구청장을 맡더라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후보 진기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경훈! 진경훈! 그리고 두 번째, 경찰에서 평생을 살면서 강서구청장, 이 구청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전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강서구청 구민 여러분, 진경훈을 선택하시면 이제 늦은 밤에도 가장 안심한 도시, 가장 깨끗한 도시 진경훈이 만들 수 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경훈 후보, 오랫동안 이 강서구청에 사셨습니다. 저도 강서구청에 한, 이 강서구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여기 화곡동 선당이 제가 다닌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습니다. 저 곰달래길부터 여기 가로공원, 이 일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여기 지역 현안 잘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김포공항 관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옛날에 소음 문제 많았고요. 이제는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강서구청 구길 있죠? 그 화곡동 구길. 그 일대 개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강서구에 살면서 강서구의 지역구 현안 잘 알고요. 저 원내대표 106, 우리가 168석의 제 1당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강서구 예산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동네에 국회의원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한정희 의원, 진성주 의원, 그리고 강선 의원이 우리 진경훈 구청장 후보와 함께 손잡고 지역개발 관련 예산 확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에 심판받고 범죄자 돼가지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시켜서 또 후보로 내는 이런 후안무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치 그리 오래는 안 했지만 십몇 년 해봤지만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전두환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5개월 동안 강서구청 구정 멈췄고 선거 예산 40억이 날라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또다시 내보냅니까? 법원이 범죄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범죄자 다시 뽑고 이 사람 때문에 또 선거 다시 하고 이런 일 있겠습니까? 자,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경훈 후보와 함께 깨끗한 정치, 그리고 안전하고 국민을 위한 강서구정,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발전하는 강서구청, 진경훈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호 세 번 외치겠습니다. 진경훈 세 번입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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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진경훈 후보님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으로 모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이끌고 계신 최고위원님들 지도부를 모시겠습니다. 한꺼번에 단상에 올라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최고위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짧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강서에서의 선거는 단순한 강서 구민들만의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곳 강서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저 카메라 뒤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땅끝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저 북에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 주민들까지도 추석 밥상 위에서 강서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짐을 지우게 된 것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 거란 생각도 듭니다. 자부심 들지 않으십니까? 광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게 말합니다. 후보가 참 좋더라. 맞습니까? 어느 누구나 후보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서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사실 알고 봤더니 좀 별로더라 라는 얘기가 한 명이라도 나올 법한데 이상하게 이 진경 후보만큼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저희 지도부는 그리고 바로 광진을에서 온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심판하는 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강서 곳곳에 다니면서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고위원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잠 못 주무셨죠? 저도 지금 꿈인가 생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 376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6번의 검찰 출석을 하고 온갖 핍박과 압박으로 민주당을 압살하려고 했지만 어제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면서 하신 첫 말씀이 정치는 민생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민생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정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강서 구민들에게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정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은 정치다라는 것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진경훈 후보를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그리고 얼마 전 개소식에서 한번 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 민주당의 사람과 우리 민주당의 인력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진경훈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줄 민생과 그리고 주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시험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마음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진경훈 후보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무도한 검찰, 힘 있는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만날 헛수고 그리고 헛수표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19년 동안 화곡동의 주민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화곡동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고 화곡동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안심 그리고 안전 민생을 기치로 내세운 구청장 우리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궐선거는 반드시 투표율이 관건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교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반드시 선거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보여줄 민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십시오. 든든하다 진교훈! 믿는다 진교훈! 압승하자 진교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때까지 온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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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한동훈이 완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재명 대표와 민주 진영에 완패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승리를 진경과 함께 강서 구민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청 차장이 바로 진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가장 괜찮은 사람을 진교훈이라고 평가했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교훈 후보가 이 강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과 모두가 이 강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우를 정리하고 진교훈이 강서구를 책임지는데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도 교체하고 김태우도 교체하고 멋진 강서구 만들어 가 주십시오. 제가 진교훈으로 삼행시를 준비했는데 함께 해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 이렇게 외쳐주시고 교훈 외쳐주시고 자 시작. 진격하라 진교훈. 교차라 진교훈. 그래서 홍포가 불어라. 진교훈 후보가 진격해서 윤석열 김태우를 교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홍풍을 불어오겠습니다. 진격하라. 여러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시작. 진격하라. 김태우를 교체하라. 홍풍을 불어라. 진교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10월 11일 선거는 강서구 주민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의 손에 서울 시민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민생 외면, 역사 왜곡, 민주주의 후퇴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삼중고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어느 하나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많이 국민의힘을 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하나하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옥성 참사가 있었을 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400억이면 막을 수 있는 걸 50조를 투입하면서까지 디폴트 채무 불능을 선언했다가 대한민국 경제를 따락으로 빠뜨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서구도 우리 주민들의 손에 천만 서울 시민과 5,5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김태우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69시간 노동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5개월 앞둔 대입 입시를 앞두고 대입 국장을 경질했던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삼중고를 무능을, 민생 무능을, 민생 외면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용상 철거를 막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향했던 수차례 막았던 압수수색을 막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 강서 주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 행보를 향한 큰 발걸음, 첫 걸음을 만들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주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경훈 후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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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김태우 후보 선대를 보니까 나경원 낙선의 아이콘 아닙니까? 안철수 철수의 아이콘 아닙니까? 이게 진짜 패배할 결심을 하고 꾸린 선대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핵관도 다 빠져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말 큰 격차로 압승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 같으십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곳 강서구청 구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상임선대위원장님을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아, 김정호 위원장까지 같이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빠져서. 진경훈 먼저 한번 하고 갈까요? 배 힘을 주십시오. 일단 배 힘을 주신다고 해서 방구를 끼시면 안 됩니다. 네, 힘만 주시고 힘차게 가겠습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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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신당
김영호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서구 주민 여러분, 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인 이제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는 보궐선거 4월 11일을 두 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글자. 뭐뭐의 날. 그 두 글자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4월 11일은 죄송합니다. 10월 11일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심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본인의 귀택 사유로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강서구의 구청장으로 다시 나온다는 이 같은 후한무치를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심판입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장관 후보들 국방부 장관, 여성부 장관, 뭐 많은 내각 사람, 내각의 인사들을 면밀히 보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따끔한 회초리 들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수천표 이렇게 이기면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진경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발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를 떨었던 그 여당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 주민들의 운명과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제고해야 됩니다. 이제 10월 11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유권자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우리 진경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경훈! 진경훈! 윤석열 정부의 진짜 기운을 주는 후보가 누굽니까?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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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시당위원장님, 우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신데요. 자신의 선거보다도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경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진경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서의 갑, 을, 병 국회의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진경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1년 5개월도 안 됐습니다. 뭐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1년 5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민생을 챙기라고 했더니 지역화폐 예산 다 날려버려. 민생을 챙기라고 했더니 홍범도 장군용상 옮기려고 해. 민생을 챙기라고 했더니 대통령 부부가 자기들끼리 악수만 하고 있어. 아니 야당 대표와 악수하고 야당의 손 내밀어서 민생을 챙기라고 했더니 식구끼리 악수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아직 1년 5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석 달 만에 사면 복권하시는데 실제로 석 달도 안 되어서 사면 복권된 겁니다. 정확하게 5월 18일 날 구청장직이 날아갔고 사면 복권 며칠째로 했습니까? 8월 15일자 8월 14일 날 사면 복권 시켰습니다. 석 달도 안 돼서 사면 복권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후암무치 철면피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가양역에서 인사드렸어요. 얼굴을 펴고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선거하는 날 첫날은 자기 의사를 표시를 잘 안 하세요. 자기 의사 표시를 잘 안 하시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께서 힘내세요. 꼭 투표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힘내서 강서부터 민생 안전한 강서 안심할 수 있는 강서 오직 강서 누가 출격합니까? 진경훈입니다. 진경훈 진경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일꾼 진경훈이 있습니다. 든든한 후보 기호 1번 진경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소명을 다른 것도 아닌 강서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의 민주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강서구민들과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폭정을 정식하는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내년 총선은 기대할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 종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교훈이 낙선하면 진성준도 낙선할 것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낙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민주당원들이 그리고 전국의 모든 민주진보세력들이 이곳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 진경훈 후보는 넘치고 넘치는 사람인데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 강서 구민들이 잘 몰라요. 왜?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니까 경찰 행정, 안전행정에 33년 동안 몰두하다 보니까 진교훈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교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서 구민 여러분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당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진교훈이다 이런 생각으로 진교훈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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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하는 첫날입니다. 10월 11일 여기 모여계신 사랑하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 매듭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교훈이다 라는 심정으로 지인분들 각각 10분 이상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9월 28일 00시였습니다. 저는 진교훈 후보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을 캄캄한 밤에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을 화곡동 골목 곳곳을 돌았습니다. 안심 귀갓길이 되어 있는 곳과 그러하지 아니한 곳, 강서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부터 살폈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안전장치가 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강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여러분의 민생을 마음껏 돌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청장 누굽니까?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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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진교훈으로 진검승부 승부하겠습니다. 진교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교훈 가르쳐 줍시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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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선대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한정희 의원님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가불병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교훈 후보를 돕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은 우리 또 있습니다. 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예비 후보님 13분도 모두 하나가 돼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우리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의 기치로 강서구청장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진교훈 후보를 여러분의 큰 연호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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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국민 여러분, 19년 강서선언 진짜 유권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진교훈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9월 28일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고 낮은 자세로 강서구민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진경훈을 선택해 주신다면 계속 앞으로도 지금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서구민들을 섬기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절로 인사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진경훈이 이 다짐과 약속의 의미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직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에 범죄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 복권하고 본인은 단 4일 만에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다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고 애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에 대한 애의도 도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과 존경하는 강서구민들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위험사회, 불안사회를 넘어 재난사회가 됐다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33년 동안을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내몰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민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고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심판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1년 5개월 동안의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규칙사회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이렇게 공천한 국민의 이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구민들은 이 강서구청장의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 후보인가, 누가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 진경훈은 33년 동안 경찰 행정의 책임자로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진경훈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친구 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한 번도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참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실제로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은 후보, 저 진경훈을 꼭 한번 밀어주십시오. 10월 11일 이곳 강서에서 강서 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입니다. 상식이 불상식을 이길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 진경훈과 함께 이곳 강서에서 10월 11일 강서 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분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구청장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잘 선택했다. 진경훈 정말 잘 뽑았다. 이 말씀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진경훈 한번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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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후보가 4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이렇게 선거에 다시 출마한 걸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입니까? 40억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 한번 쳐주셨습니까? 제가 40억을 물어내라 하면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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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후보는 40억 원을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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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내라.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현재 공무원인데 휴가를 내고 제 선거운동을 전적으로 돕고 있는데 휴가가 부족해서 내년 휴가까지 땡겨가지고 지금 선거 마지막 날까지 저와 함께 오히려 저보다 더 강서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강서 구민들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 진경훈 괜찮습니다.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진경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만나보니까 괜찮은 진경훈 한번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진경훈이 이길 수 있게 꼭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진경훈 후보님 볼수록 괜찮죠? 저도 매일매일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경쟁자였지만 더 욕을 합니다. 우리 후보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행사 도중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바쁘게 일하고 계신 우리 천준호 당대표님 부서실장 오셨습니다. 급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정신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진경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입니다. 방금 전에 진경 후보 연설 잘 들으셨죠? 정말 잘하죠? 강서의 진짜 후보 진경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양심이 승리했습니다.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영장 청구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강서구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녹색 발언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진경훈 후보와 오늘 이곳에 출정식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법원에 출석하시기 직전에 우리 진경훈 후보와 우리 강서구의 세 분 국회의원님, 한정의 진성준 강서구 국회의원 세 분이 녹색 보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진경 후보의 손을 꼭 잡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이다. 우리 진경 후보는 정말 좋은 후보이다. 우리 정말 좋은 더불어민주당의 진경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꼭 승리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구민과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한 우리 진경 후보를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진경과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진경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안전, 안심, 민생구청장 진경훈, 진경훈, 진경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모두 앞에, 예,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 유세를 끝내기 전에 우리 후보님을 비롯해서 지도부 여러분들, 국회의원님들 한꺼번에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 하면 화이팅 해주시고요, 진경훈 하면 필승 해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민주당 진경훈. 네, 감사합니다.
모두 손을 번쩍 들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엄지척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하면 진교훈 하면 압승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